자꾸 이제 괴담 피해 야당이 퍼뜨리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산화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늘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본 정부는 어쨌든 이 오염수가 안전하게 방류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일본 정부도 자국 내의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소문 피해라는 용어가 있더만요. 소문 피해. 거기는 괴담이라고 안 하고 소문 피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소문 피해인데 이건 2,800억 원. 그리고 이제 실제 수산업 피해를 해서 500억 엔, 그러니까 4,60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자국 내에도 수산업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국 내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일본의 수산업 피해가 대한민국 민주당의 괴담 때문일까요? 괴담이 없어도 야당이 주장하지 않아도 일본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주장하지만 자국민에게도 올 수 있는 수산업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1조 가까운 돈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어느 나라나 이것은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산업에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보상하거나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국내 수산업 피해가 올까 봐 또 예산을 1,700억 정도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 탓이 아니고요. 야당 탓을 하지 마시고 괴담 탓을 하지 마시고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믿게 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도 안심을 시키지 못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제가 뭐 질문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면 대한민국 국민들도 불안이 가중될 텐데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는 일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의 오염수가 실제로 자신들이 약속한 대로 적절히 방류되는지를 상시 점검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AEA 일본 사무소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가겠다. 뭐 초반에는 뭐 주 단위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과연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점검한 것만으로 안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장관님은? 그 뭐 빈도수는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빈도수를 협의를 해서 상당히 잦은 간격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IAEA에서는 상주를 최신 정보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IAEA에서는 상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국내의 전문가나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국가 예산으로 별도로 상주시키고 그분이 얼마까지 점검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IAEA 방문도 하고 IAEA 방문과 별도로 또 독자적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우리 전문가가 네. 거기에 상주하지 않아도 자주 직접 현장 사무소를 방문해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하고 저는 그 정도로는 그 상황을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거예요. 생각합니다. 예.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거에는 전 동감해요. 네. 산업 피해도 최소화하고 근데 우리 나름대로 상주시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IAEA가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상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고요. 네.